저는 화랜역으로 다시 걸어왔습니다. 씻고 왔고요. 이제 막 3시 반을 넘긴 시간입니다. 이 화랜이라는 동네가 대리석으로 되게 유명하대요. 실제로 장제스가 이 화랜을 방문해서 대리석 자원들을 보고 야 대만은 저 대리석만 있어도 먹고 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시멘트가 또 대만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네요. 그 예전에 우베 갔을 때 우베가 일본에서 시멘트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동네라고 했었거든요. 이로써 저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에서 시멘트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들을 다 이거 뭐야? 볼까? 막혀있는데? 아 아니구나.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되네. 오 구글 일을 하네. 여기 막혀있다고 써있어. 아 나 근데 조금 무섭다. 이 동네 지진 엄청 자주 일어난다고 하던데. 그래서 밖에서 지진 나면 저 쓰나미 같은 거 이렇게 막 갔다 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? 건물들이 낮아가지고 피할 데가 없는데? 아 거기다가 딱 봐도 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? 내진 설계가 됐을 것 같지는 않아. 거기다가 되게 오래돼 보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6.M짜리 지진이 꽤나 자주 부딪히는 곳이에요. 아 내가 이쪽 살면 이거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. 저는 고향이 포항이라 가지고 포항 요새 지진으로 되게 많이 시끌벅적 하잖아요. 뭐 요즘은 좀 덜한데 그때 지진이 뭐 얼마였더라? 5점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겪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안 든대요.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대. 심지어 친구 집 안에 아직도 어이가 없는 게 그 카톡방에다가 사진이 하나가 딱 올라왔어. 근데 천장이 반으로 갈라져 있다? 그 벽부터 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데 뭔데? 이러니까는 잠시이래요. 근데 아직 거기 살고 있어. 그냥 갈라진 대로. 야, 이 동네가 되게 오래된 데인가 봐.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. 그 대만의 주된 민족 구성이 뭐 메인은 한족이라고는 하겠지만 그 한족이 여기 정착하기 전부터 원래 살던 대만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원주민들이 있었듯이 그 사람들은 원래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화랜이 아니었대요. 원래는 뭐 킬라인가 뭐시기랑 또 뭐 투 뭐시기 하는 이름 뭐 요렇게 불렀대. 근데 그 청나라 때 그러니까 19세기에 중반인가? 뭐 말인가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한족이 여기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그 기차 타고 오면서도 아까 봤잖아요. 산지 엄청 높고 거기다가 교통까지 되게 불편해요. 그거 아니면 바닥 끼고 이렇게 삥 둘러와야 되는데 사실 뭐 타이난이랑 타이베이랑 타이중 이런 데도 개발 제대로 다 안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었겠지. 뭐 어찌됐건 간에 그쪽 땅들이 적당히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딱 왔는데 그때 여기 하굿둑 쪽을 보고는 뭐 화랜이라고 부르진 않았고 뭐 후일 아닌가? 뭐 그런 이름으로 이 동네를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.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화랜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렇대요.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화랜입니다. 원래 이름은 화랜이 아니었다. 되게 웃긴 게 뭐야? 형 놀래라. 아 괜히 걷는다고 뻘쭘거려가지고는 시간 엄청 오래 걸렸네. 어찌됐건 거의 다 와가요. 왠지 요 언덕만 넘으면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.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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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네. 바다가 안 보여. 방풍님을 너무 잘 쳐놨네. 바다가 안 보여요. 가서 보죠. 안 보입니다.